안녕하십니까? 장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가지를 가지고 가지밥을 만들 거예요. 녹아있는 가지가 아닌 씹히는 맛이 있는 가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은 얘는 그냥 손톱하고 살하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시고 한 0.2cm, 3cm로 자르시면 됩니다. 제가 소금에 절였다가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떫은 맛 없애고 그 다음에 쫄깃쫄깃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 잘박하게 넣어서 이렇게 주물러서 15분 정도 놔주시면 돼요. 자, 소금 약간, 설탕 이렇게 넣어서 가지 볶을 때 넣을 양념장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절여졌어요. 이제 물에 한번, 왜냐면 너무 짠맛이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에 그냥 히리리 헹구는 것처럼 그래서 꼭 이렇게 짜주세요. 기름을 불러주시고, 절인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가지를 굽는 것보다 기름을 훨씬 덜 먹어요. 근데 이렇게 절여가지고 밥을 하면 간도 더 잘 맞고 그 다음에 가지가 아주 쫄깃쫄깃 씹는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가지 껍질이 색깔이 진하게 변한 거 보이시죠? 어차피 밥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볶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가장이고 부어주세요. 그냥 센 불에서 얼른 날려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밥 얹히겠습니다. 가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밥물을 한 10% 정도만 덜 부어주세요. 다시마를 하나 넣고 불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반 정도.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섞어주십시오. 자, 밥이 물이 이렇게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아까 볶아놓은 가지를 넣어주세요. 뚜껑 덮어 약한 불에서 10분입니다. 두두두두 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근데 지금 가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지가 하나도 으스러지지 않았어요. 원 모양 그대로인 거 보이시죠? 으스러지거나 하지 않고 가지 원형이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푸겠습니다. 자, 풀게요. 밥 속에 들어가 있는 가지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씹히는 질감이 살아있는 가지밥 드세요. 근데 가지가 살아있네요. 이게 안 넣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지가 되게 씹히는 맛이 있네요. 뭔가 원래 가지밥 하면은 죽처럼 먹게 되거든요. 양념장에 이렇게 매콤해서 하게 넣는 것도 맛있지만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거? 가지의 계절이 맞군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